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8년 9월 9일 일요일에 다시 노래 어제 이어서 노래 도전을 하고 있는 국제협상 전략 영수의 이종선 소장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네 권의 책 표지가 있는데 국제협상 전략 영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 협상, 연애와 협상, 국제행사 영어 이 책 네 권을 제가 저술 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이 책은 2년 6개월, 4년, 10년 구상, 2년 뭐 이렇게 걸린 책들입니다. 이 책 한 권 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가수분이 노래 한 곡을 참 제가 이렇게 봐도 3년, 4년을 노래를 해도 노래 한 곡 제가 보기에 썩 마음에 들게 노래하는 가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래 한 곡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를 노래와 가수분을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수많은 가수들을 만났다고 할 수는 없죠. 하여튼 많이 만났어요. 몇백 명 만난 것 같은데 연락이 되는 가수들도 있고 또 자주 연락하는 가수도 있는데 몇 명 안 되죠. 자주 연락하는 것은. 그런데 2014년 12월 28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가요 행사에서 잠깐 아마 1분도 아니었던 것 같고 한 몇십 초 잠깐 인사하고 몇 마디 걷는 게 아 안녕하세요 김정희 가수님이신가요? 이 말하고 네 그 말 이외에는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때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가수분들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노래가 있어서 우리 엘프 있나 해서 검색했더니 우리 엘프에도 있어서 노래를 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가수님 노래를 나름대로 상당히 정감 있게 부르시고 또 인물이 훤한 미인이십니다. 780번 도전곡 김정희 가수의 나만을 사랑해줘요 도전하겠습니다. 소하늘 태양처럼 뜨고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지난번에 저한테 노래 레슨을 3차 레슨까지 받고서 아주 노래가 너무 발전한 유보라 가수 사랑합니다 부르시죠. 그 가수님이 이 노래 듣지 너무 좋다고 불러보고 싶다고 해서 불러보는데 잘하시더라고요. 한 번만에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 몇 번 연습했을 것 같습니까? 딱 3번 연습하고 오늘 도전했습니다. 2번 연습하니까 이 정도 수준 돼가지고 사실은 지난번에 유보라 가수 앞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잘 불렀는데 오늘 목소리가 조금 나빠가지고 좀 이해 바랍니다.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아, 김정희 가수님 언제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